어디로 가야 돼? 베드포르스 나무 찾고 있는데. 집을 짓겠다는 의지로 기어이 큰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.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집을 완공하는 게 목표랍니다. 설계도는 아마 지난 한 봄쯤에 멈춰 있어요. 작은 집이어도 부족함은 없다. 하나, 이 계절이 흘러가는 걸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. 이게 거기야? 여기로 가야 돼? 친구들까지 가세해 부지런히 산으로 향하는데요. 그냥 아니야, 쟤? 아까 본 건 저거지. 아, 우울한 이 숲에서 무얼 그리 애타게 찾는 걸까요? 지금 데들보로스 나무 찾고 있는데 쓰러지는 각도까지 계산했을 때 제일 자르기 좋은 나무를 찾아서 그것만 잘라야 돼요. 정말로. 집 짓는 데 쓸 나무를 베일 참이랍니다. 주변 정리부터 하는데요. 위험해요. 되게 위험해요. 임업인 보험이 따로 있어요. 저 임업인 보험이 없는 거죠. 민성 씨는 5년 차 임업인이자 이 숲의 주인.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쭉 뻗은 나무와 한참 씨름한 끝에 나무가 넘어갑니다. 내 봄나무! 아, 아끼던 건데. 굉장히 위협적인 소리가 무서웠습니다. 보험이 없어서 더 위험해서. 자른 통나무는 건조시킨 후 일정하게 잘라 집 지을 곳까지 옮겨놓습니다. 민성 씨는 이 숲에서 두 달째 혼자 통나무 집을 짓고 있답니다. 일손 하나가 아쉽던 차 오늘은 장정들이 찾아왔는데요. 다들 건축 일을 하고 있는 솜씨 좋은 친구들. 이 집은 설계도가 있대요? 설계도가 있습니다. 민성이 머릿속에. 머릿속에. 제가 15평까지 여기에 사무실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선에는 제일 좀 6평이라고 하면은 이런 농장 사무실로는 제일 평균 그냥 최소 미니멈 정도 크기예요. 작은 집이라고 품이 덜 들진 않습니다. 오로지 맨몸으로 육중한 나무를 옮겨 쌓고 또 쌓아서 만듭니다. 아니 하나도 안 맞았어. 그럼 어떻게 해요? 아, 저 단벌 제가 내일 뭐 따로 해야 되는데. 네. 저 끝을 좀 날려야 돼요. 같은 모양으로 홈을 따서 끼우는 거예요. 근데 통나무 무게 자체가 있어서 그렇게 끼워 놓는 것만으로도 안 움직여요. 웬만한 열정 없이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. 다시, 또 다시를 반복하며 집을 짓습니다.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얼마 주고 끝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그럼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. 그거 제 거 아니잖아요. 그러면 아직까지 재밌고 계속 재밌었으면 좋겠고. 집도 내 손으로 짓듯 인생도 내 식대로 살아보고 싶었다는 민성 씨. 5년 전부터는 털복순이 동료들과 매일 숲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. 이 숲에는 민성 씨 눈에만 보이는 게 있다는데요. 호드콜치커미. 산티아고 순례길에 많대요. 있어도 못 보세요. 지금도 야생화 몇 번 지나쳤는데 못 보셨잖아요. 아, 못 봤네. 숨쉬셨구나. 지금은 낙엽으로 뒤덮여 있지만 사실 이 숲은 민성 씨가 가꾸는 꽃밭입니다. 이게 백합 뿌리인데
3년쯤 지나면 이렇게 덩어리가 져요. 어째 파풀이 같다. 네, 다 같은 과예요. 다 백합과. 땅속 사정까지 훤히 꿰고 있지만 원래는 발전소 설계일을 했답니다. 발전소 일이 되게 까다로워요. 까다로워가지고 이제 금액이 좀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꽃은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좀 그래도 뭐 키우는 거는 어릴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. 근데 꽃은 좋잖아요. 꽃은 내가 보고 싶은 거 사서 심고 물 주면 그 꽃 피잖아요. 내 손으로 생명을 틔우는 일이 좋았답니다. 그렇게 민성 씨의 숲속 꽃밭에서는 철마다 색색의 꽃들이 움트고 있습니다. 꽃밭 한번 휘 둘러보았더니 슬슬 허기가 밀려오는데요. 큰일 났네. 시간 조금 걸리는데 쟤네 버틸라나 모르겠어. 저희 집에 10년 쓰던 밥상인데. 괜찮네, 도망갔네. 아니야. 다들 힘들어. 나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. 나 배우고 싶을 것 같아. 수고한 친구들을 위해 별식을 준비합니다. 이국적인 향 물씬 풍기는 인도식 치킨 커리. 저쪽도 꽃동란이 작전인 것 같습니다. 저쪽을 못 쳐다보겠어. 속도를 더 올려야겠습니다. 후딱 반죽한 난을 석쇠에 올려 민성 씨만의 방식으로 구워냅니다. 왔어. 뭄바이 근처까지 왔어. 그 맛 이 녀석이 먼저 알아봤네요. 랄라. 마침내 정성 그득 담긴 한 그릇 별식이 완성됐습니다. 인도 맛에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. 진짜 인도에서 맛있어요. 뒤집네. 정말 제가 원하는 공간에서 먹고 있어요. 좀 일하다가 해가 떨어지고 그래도 여차하면 또 하룻밤 잘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었으면 좋겠고. 이 가을이 가기 전 작은 집에 소박한 꿈을 첫 손님으로 드리고 싶습니다.